보마 러블리님, 1월부터 자부사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는데 업계 누적 한 주민보험당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관님, 운전자 보험 고지사항 혹시 까다롭까요? 아니요, 운전자 보험 고지사항은 일단은 우리 표준형처럼 뭐 5년 이내 입원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간편도 있어요. 간편이라고 일반 건강보험처럼 보험료가 비싸거나 담보사항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간편보험이고요. 고지사항만 틀린 거지 보험료나 보장면에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굿마인드님, 71세도 운전자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눈만 멀쩡하시고 이제 운전만 하시면은 71세도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연세가 있다고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니에요. 운전자 보험은 영업용이냐 자가용이냐 직업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지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20대든 60대든 70대든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자부상 올해 12월 30일까지 오늘 19일이니까 딱 2주 채 남지 않았네요. 얼른 연락 주시고요. 운전자 보험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